오늘의 사연은 갓난아이를 버리고 집 나간 생모가 20년이 지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분노한 중년 남성의 분노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중반 아저씨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못 참겠네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24살에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죠. 양가 부모님께 얘기하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찌어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는 장인 장모가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또는 형에게 돈을 꿔달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꿔달라는 장인 새끼, 장모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후세달 뒤에 딸이 태어났는데요. 딸이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장모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제 따귀를 때리며 "너 같은 놈과 내 딸을 살게 할것 같아?" 라는 말과 애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처가에 찾아가 봐도 쌍욕을 먹고 문전박대만 당할 뿐이었고요. 아이와 둘이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고 있었는데요. 처가에서는 이혼을 시키겠다며 난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저에게 청구해서 하는 수 없이 소송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요. 그 이후 전처 쪽 사람들과는 어떤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현재의 와이프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본인 자식처럼 예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와이프는 저를 만났을 당시 처녀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애 딸린 호레비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나 더 낳아서 차별 없이 키우고 우리 큰아이는 와이프가 자기를 낳은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될 시점에 와이프가 큰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학교에서나 이후 취업을 할때 아이 이름으로 호적 등본을 떼볼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아이의 호적이 깨끗하길 바란다면서요. 저도 생각 못한 일들을 생각해준 와이프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다행히 친양자 입양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모의 답변을 법무사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생모가 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다고 자기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 휴대폰 번호를 전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알고요. 근데 찾고 싶어도 못 찾았다뇨.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인간은 우리 아이를 지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양육비도 한 번도 주지 않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지 쳐놓을 거다 쳐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어쨌든 신문기일이 잡히고 판사가 저, 와이프, 생모 이렇게 불러서 만났습니다. 판사 앞에서 생모는 불쌍한 척을 하며 "제가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나와 여지껏 아이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사 앞에서 "2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아이를 찾은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는데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저 생모란 인간은 나중에 아이가 돈벌 나이가 되면 그때나 찾으려고 했겠죠. 자신의 보험금 없는 보험이라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 인간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행여라도 저 인간의 돈줄이 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 호적도 깨끗이 해주고 싶고요." 사실에 전골을 찔렸는지 그 미친 인간이 판사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치더라고요. 어쨌든 제할 말은 다 하고 신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쪽 법무사는 판례상 생모가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있었던 일입니다. 판결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떨리네요. 이번 일로 그 미친 인간이 나중에 우리 아이 취업 후에 불쌍한 척하며 찾아와서 거짓말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할까봐 더 걱정됩니다. 그것들이 무서워하는 게 돈인데 양육비 소송으로 압박을 할까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아이가 다 큰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손이 떨리고 화가 나서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더 화가 난 상태고요. 지가 엄마면 아이가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으면 보내줘야지. 나중에 지 보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태어나고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거나 만나러 오지 않았겠냐면서요. 모성애도 없는 인간이 판사 앞에서 개소리했다고 지금 화를 삭히지 못하고 아이를 더 가여워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제 글을 읽으신 형님, 누님들, 저보다 더 지혜로운 후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철면피 같은 생모네요. 아이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나쁜 년이군요. 스니님, 재판에서 꼭 이기길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때 아이와 거의 교류하지 않던 생모가 나타나서 세월호 희생자 아이의 보상금을 나눠받아간 일이 있었죠. 이런 종류의 양아치 생모를 응징할 수 있는 법이 시급합니다. 일신사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